신부님이 ENFP인가요? 오, 되게 향이 특이해요. 다 잘 쓰는 색감. 처음 브이로그 하실 때부터 찐팬이에요. 광도 이렇게 자연스럽고. 혹시 어깨 라인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? 진짜 예뻐. 더 비싸지 않을까? 오늘은 진짜 진짜 오랜만에 친구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제 결혼식 영상에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걸 여쭤봐 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조금 읽어보면서 찍어보려고요. 되게 새롭게 언박싱하는 화장품이 많아가지고 저도 너무 기대돼요. 첫 번째는 혹시 어깨라인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? 제 웨딩드레스가 이렇게 튜브탑으로 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어깨라인이 되게 잘 보이는 드레스였는데 되게 어깨 예쁘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어찌됐건 저는 어깨라인 관리는 이렇게 약간 틈만 남아 막 특별하게 운동이 있는 건 아니고 진짜 틈만 남으면은 요 승모근 쪽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약간 이게 습관이에요. 또 하나는 이거는 어디 영상에서 봤는데 힘을 딱 풀고 누군가가 팔로 내 밑에서 나를 당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말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내려주면은 어깨가 직각 어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말을 너무 많이 했다. 하면서 해야 되는데. 선크림입니다. 진짜 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. 뭐랄까? 백탈 하나도 없고. 뭐해? 너 뭐 먹어? 로션처럼 이렇게 쫀득한 약간 베이비 로션처럼 발려요. 향은 무향, 완전 무향입니다. 무향 모찌. 바이오단스에서 쿠션을 받아줘가지고 마침 제가 또 쿠션을 다 써서 힌스 쿠션을 사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아직 뜯진 않았었거든요. 수분 에센스 성분 73%가 들어갔대요. 엄청 촉촉한 에센스 쿠션인 것 같아요. 이런 거 처음 뜯을 때 너무 좋지 않아요? 이거 이렇게 빡세게 되어 있네. 어우씨. 왜 이렇게 접착제가 남는데? 너무 빡세게 붙이셨다. 그 다음 질문은 신부님이 ENFP인가요? Q&A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색깔은 저한테 딱 맞습니다. 저는 참고로 되게 향이 특이해요. INFP고요. 남편이 ENFP예요. 제가 약간 MBTI 쳐돌이여가지고 그거에 진심인 사람인데 N이냐 S냐 이게 잘 맞아야 진짜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J냐 P냐에 따라 좀 싸우고 안 싸우고가 정해지고 근데 저희는 함께 상상하고 둘 다 계획을 안 짜기 때문에 아주 잘 맞습니다. 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촉촉한데 커버력이 좋은 느낌. 광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고 근데 향이 좀 이상해요. 안녕하세요. 본식 스냅 어디서 진행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? 썸네일의 흑백 사진이 너무너무 예뻐서요.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전 지금도 카톡 프사가 그 흑백 사진으로 되어 있어요. 저는 본식 스냅은 스튜디오 고유라는 곳에서 했고요. 결혼식에 뭐 드레스도 있고 진 영상도 있고 막 메이크업숍도 있고 한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본식 스냅이랑 부케. 진짜 최고. 그 다음은 요 라카. 라카에서 이번에 아이 팔레트가 출시되었다고 해요. 하나는 텐피치라는 색깔이고 그 다음에 이건 프림로즈라는 색상입니다. 프림로즈는 약간 차분하고 고요한 그런 핑크톤으로 구성이 되었대요. 너무 예쁘다. 완전 로지로지하네. 그리고 텐피치는 굉장히 다 데일리스러운 무난한 색깔로만 이루어져 있어요. 베이스를 약간 이렇게 베이지에 핑크 한 방울. 너무 예쁜데요? 아이섀도우는 사실 강하게 하지 않아서 베이스를 깔아주는 정도만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살몬 로즈 컬러로 살짝 이렇게 밑에만 살짝 이렇게를 가장 어두운 색깔로 훨씬 그윽하고 힘 쫙 빼고 왔다 갔다 해주세요. 눈이 살짝 이쪽으로 변장이 됐습니다. 펄이 엄청 빗의 펄이어서 진짜 예뻐요. 1mm 정도 띄어서 해주는 게 좋아요. 맞아, 나 질문 읽어야 되는데 까먹고 있어. 저도 곧 교수회관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꽃장식은 추가하신 건가요? 저는
이것도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버진로드 들어가는 그 입구 꽃장식이 있어요. 그것만 추가했습니다. 저는 결혼식을 최대한 간소하게 하는 게 제 결혼 준비에 약간 신념? 그래서 와 완전 이뻐요. 그래서 최대한 꽃장식은 진짜 최대한으로 줄이고 진짜 색감 미쳤어요. 여러분 결혼할 때 그 꽃 추가, 그 다음에 먼 추가, 조명 추가 이런 거에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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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지 마세요.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. 색상이 진짜 너무 예쁘다. 저는 요거랑 요거랑 살짝 섞어가지고 여기도 살짝 해줄 거예요. 요즘 여기에 이렇게 W 쉐입으로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. 그 다음은 핀스의 벨벳 틴트의 블루미 색깔입니다. 신부님 입장할 때 나오는 노래 제목 뭔가요? 태호 영상에 추천에 떠서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. 저는 결혼식에 나오는 모든 BGM을 노래를 구해가지고 결혼식장에 이렇게 다 부탁을 드렸어요. 제가 좋아하는 노래? 그리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노래로 입장하는 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 제목은 Until I Found You라는 노래입니다. 진짜 노래 너무 좋아요. 그 딱 도입부가 나올 때 제가 신부 문 열리기 전에 뒤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듣는 순간 부작용은 울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노래고 너무 좀 감동적인 노래여서 울 것 하더라고요. 처음 브이로그 하실 때부터 찐팬이에요. 혹시 플래너 없이 준비하셨어요? 저는 플래너 없었어요. 플래너님을 대부분 다 하시는데 저는 제가 알아보고 제가 후기 찾아보고 하는 거를 좀 더 좋아해서 플래너님은 안 꼈고 전 플래너 없이 하는 것도 추천이에요. 제가 플래너 돼드릴게요. 저도 베일 앞으로 해서 입장하는 게 로망이었는데 남편이 깜빡할 수도 있겠군요. 맞아요. 이거 베일이 진짜 웃겼어요. 베일을 이렇게 앞에 쓰고 입장을 한 다음에 남편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벗겨주는 그거를 진짜 로망이어서 했는데 그 제 남편이 그날 축가를 하는 게 예정이었는데 자기가 그거 가사를 틀리면 안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으로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. 베일을 안 넘겨주는 거예요. 나는 빨리 입장을 해야 되는데 빨리 앞에 그 프런트에 서야 되는데 이걸 안 넘겨줘가지고 막 제가 너무 당황해서 막 속삭이면서 오빠 내가 베일 넘겨줘야지 오빠 나 베일 넘겨줘 막 마지막으로 본식 헤어 메이크업 어디서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? 마음에 드셨는지요? 마음에 안 들었어요.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괜찮았는데 0부터 100까지 제가 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전부 디렉팅하고 이렇게 그대로 해주세요 라고 해서 괜찮았던 거지 알아서 예쁘게 해주는 곳은 아니더라고요. 저는 이제 뭐 입술은 바비 브라운의 그 카바나 색상이랑 비슷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건 이렇게 해주시고 블러셔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진짜 유명한 제품들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색상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어요. 일단 제 입술에 어울리는 걸로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뭐 거의 오렌지 색깔에 진짜 안 어울리는 색상을 올려주셨어가지고 근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근데 뭐 올 화이트 패션을 굉장히 좋아해서 올 화이트지만 이렇게 벨트로 끊어주는 어때요 엄마? 엄마 어때요? 지금 좀 전에 밥을 아주 거하게 드셔가지고 졸린 태호 버버리 코트랑 홍샴 미니백까지 들어주면 완성.